기본적인 세차, 습식 페인트 클렌징까지 다 끝났습니다. 스파샨 클래식 탑은 스파샨 클래식 카나우바 왁스의 부스팅 기능을 위해서 나온 녀석입니다. 슬립감의 향상, 광택도의 향상, 방호성의 향상, 그 다음에 지속성, 내구력 이런 게 좀 업그레이드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고체 왁스의 성능을 올려주는 기능들이죠. 맞죠?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정말 저렴한 왁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유명해서 들고 있는 왁스들을 가지고 클래식 탑을 부스팅을 했을 때 과연 진짜 고체 왁스 부스팅이 가능한지 시공을 한 다음에 부위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원픽했던 왁스 중에 하나입니다. 보닉스의 네이티브 그리고 블랙 에디션 제품입니다. 조명이나 기본적인 각도 같은 경우에 고정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루미너스의 세라믹 고체 왁스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팔렸죠. 왁스 어플리케이터는 바꿔가면서 여유분을 들어가서 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불수원 크리스탈 하이브리드 고체 왁스입니다. 빠른 진행과 경화를 위해서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마스킹 테이프 자국이라서 좀 감안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발라도 됩니다. 딸기 냄새. 이 제품은 에멀전 타입. 최대한 얇게 바르셔야 됩니다. 한 500원 정도 양이면 보닛의 한 3분의 1에서 2 사이 무조건 바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닉스 네이티브 블랙 에디션 베스트 왁스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소가 살짝 함유된 카나우바 왁스입니다. 루미너스 세라믹 합성 왁스예요. 여기 불손 하이브리드 왁스 같은 경우에도 이 루미너스 제품과 동일합니다. 전통적인 카나우바 왁스류는 아니에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완벽에 가까우리만큼 닦임성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체 왁스 부스팅이 되려고 하면 플러스가 돼야지 마이너스가 되면 보편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네이티브 고체 왁스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퍼핑에 전혀 지장이 없다. 루미너스 세라믹도 전혀 지장이 없다. 새로운 면으로 불순 하이브리드 왁스도 전혀 지장이 없다. 광도가 확 올라왔습니다. 이 끝단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제 눈에는. 자, 보닉스 네이티브 블랙 에디션. 다르죠? 잘 보세요. 루미너스 세라믹. 우와. 야, 이건 진짜 부스팅이다. 나 진짜 슬립감 원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루미너스 세라믹 왁스에다가 한번 가지고 계신다면 스파샨 클래식 탑을 시공해 보시면 확실히 다를 겁니다. 오. 안 남죠? 맞죠? 사실 뭐 이런 쪽은 거의 없네. 이 보닉스 네이티브 왁스도 일단 슬립감은 그냥 기본 슬립감입니다. 물성이 엄청 강해요. 작업할 때 한 번에 막 여기 한 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점 찍듯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버텨 주시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체 왁스 부스팅 이 개념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기존에 있는 왁스를 가지고 조금 더 고가 왁스로의 변신을 깨할 수 없을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트렌드의 변화인데 이 제품 하나로 인해서 뭔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미디어의 힘이 아직까지는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오랜 기간 생각하면서 정말 밤낮없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드릴까 했는데 강 미쳤다. 와. 미쳤다. 진짜.
진짜 와 초하이엔드입니다. 이 슬립감이 진짜로 와 이건 진짜 제가 이건 할 때마다 놀랍니다. 할 때마다 네, 스파샨 클래식 카나우바 왁스인데 카나우바 40% 팜오일이 38% 함유되어 있습니다. 발림성에도 관여를 하고 작업성도 수월해지고 코팅도 조금 더 완벽하게 될 수 있다. 400만원대까지 가는 그런 유명 회사의 고체 왁스보다 훨씬 더 진보한 성능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발림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지금 15분 정도 놔뒀다가 퍼핑을 해야 됩니다. 오일이 날아가면서 이 코팅층이 도장면에 붙게 되는 시간이 15분에서 30분 정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마프라에서 나오는 헤비 버핑 타올인데 이렇게 오리 긴 걸 들고 슬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카나우바 왁스의 잔여물들이 여기 싹 다 묻어가지고 깨끗하게 버핑이 된다. 열에 의한 변화인 헤이즈 현상도 덜해진다. 헤이즈 현상은 400만 원이 넘는 왁스에도 생기는 겁니다. 보닉 같은 데 많이 생기죠. 클래식 탑은 이런 스펀지 어플리케이터를 무조건 이용하셔야 됩니다. 제조사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울 만큼 물성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얇게 바릅니다. 또 한 15분 정도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버핑을 해야 본연의 본딩이 일어나니까 그냥 뭐 쓸쯤 버핑입니다. 이 제품 기존의 클래식 왁스가 한 50% 정도의 슬립감을 가지고 있다 치면 이 제품을 넣게 되면 한 9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두 배 정도 플러스가 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광도 자체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런 부위 있죠? 이런 부위 엣지 있는 부분에서 날이 선 듯한 느낌이 들어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자,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발수 좋죠?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휴 씨 다 날아온다. 최고의 왁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건 왁스가 아닙니다. 고체 왁스 부스터입니다. 새로운 개념을 제가 계속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은 진해졌습니다. 지금 확실히 이 제품을 쓰고 나니까 뿌연 도장면이 많이 죽었다. 이제 레이어링을 했을 뿐인데 채도 성능의 향상, 생각지도 못했던 기능인데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시공을 했다면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겠죠. 자, 바로 한번 발수 테스트 해볼게요. 오른쪽 스파샨 클래식 탑이 왼쪽과 달라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성향이 바뀌었어요. 이 친구는 쭉쭉 이렇게 내려오죠. 루미너스 세라믹 고체 왁스의 원래 성능도 좋았지만 클래식 탑을 이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다. 보급형 왁스들을 가지고 4-50만원대 왁스들의 성능을 느낄 수 있다. 저도 MZ세대지만 가심비를 중요시한단 말이죠. 마음적으로 안정이 돼. 사놓고도 후회하는 게 아닌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들을 위주로 찾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왁스를 가지고 성능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다. 그러면 스파샨 클래식 왁스를 38만원 할인 없이 만약에 사셨어요. 그리고 이 타코트를 19만원대로 샀어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거의 근접한 60만원 가까이 되는 가격이죠. 쿠폰을 먹였다 할인을 받았다 하시더라도 50만원 아래 뭐 30만원 40만원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할인율 속에서 구매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액션맨 크루 채널 단독으로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할인을 안 할 겁니다. 다시는 없을 기회입니다. 제가 이런 프로모션을 좀 처음 진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전까지는 그분들을 위한 프로모션이었고 지금 이 영상은 저와 그분들을 위한 프로모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그 광부스터 개념 그런 게 아니라 성능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퍼뜨리고 싶었기 때문에 차이점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매치는 비딩 자체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루미너스 세라믹웍스도 정말 좋아요. 얘는 뭐 말할 필요가 없네요. 이 친구가 웃긴 게 뭐냐면 수직면에 매쳐도 동글동글하게 다 맺혀있어요. 크기가 어떻든.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안 남아. 지금 이제 없죠? 자근하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고체악스 부스틱이란 개념은 이 녀석은 이제 뼈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뼈. 여기 이제 클래식 탑이 피부와 살의 역할을 하는 거고 베이스가 되는 왁스는 어떤 왁스든 뼈대가 되는 거다. 그래서 뼈와 근육과 피부로 채워진 우리 사람의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아까 여기도 똑같이 타올은 계속 새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닦이는 거는 또 풀스원 하이브리드 위에서 굉장히 잘 닦이네요. 이런 작업성의 부스팅 형상은 풀스원 하이브리드가 좀 우수하다. 꼭 페인트 클렌징 한 것 같은 그런 채도의 변화 그리고 색감의 증진 이런 게 지금 확인이 됩니다. 오이씨, 잠시만 실수로 뿌렸는데 다르노. 어느 쪽에 물기가 안 남죠? 야, 이건 성능 차이 완전 바로 나네 이거. 차이가 나죠? 여기 이 부분이 차이가 확인이 납니다 지금. 이 풀스원 하이브리드 왁스도 발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완전 차이가 납니다. 이게 희한하게 측면 소수성이 다 차이가 나네요. 똑같은 각도예요. 중앙에 딱 맞춰가지고 제가 지금 고압수 트리거를 쫙 당기고 있는데 시작점부터 물길이 이제 생성이 되고 아래쪽으로 자 흘렀을 때 성능 변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뿌연 도장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좀 완화가 돼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 차이 난다. 와, 이렇게 차이 난다고? 이 진정한 부스팅이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그 작업했던 세 가지 왁스랑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에 다 똑같잖아요. 지금 모양이 물기가 거의 없습니다. 야, 이게 클라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다릅니다. 다른 클라스를 보여줍니다. 애초에 너무 좋아요. 비가 뭐 항상 폭우로 내리치는 게 아니니까 일상적인 비를 맞았다 하면 단품보다는 클래식 탑을 같이 레이어링을 했을 때 물이 남는 거라든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딱 아래쪽 그 턱 부분이 있죠. 지금 물이 남아있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의 차이. 그러니까 미세하지만 고체악스 부스팅이 확실하게 됩니다. 내화학성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신제품이죠. 프리머스 2.0 약 알칼리 브리오시입니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세정제다. 똑같이 한번 비벼보고 과연 좀 버티는지. 자,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똑같이 했습니다. 맞죠? 면적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자, 지금 내화학성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의 특징을 이 녀석이 그대로 머금고 있다. 자, 이건 풀스원 하이브리드 왁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와, 아예 안 깨지네요. 뿌릴 때 지금 물이 살짝 뭉쳤다가 쏙 하고 떨어지죠. 자, 여기서 내화학성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지금 성능 업그레이드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왁스마다 다르긴 한데 지금 풀스원 하이브리드 왁스 같은 경우에는 약 알칼리성 라버코스메티카 프리머스 2.0 기준으로 했을 때 비볐던 이 부분이 진수 형상을 보인다.
발수가 깨진 겁니다.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같은 베이스로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였다. 내구악성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 고체학습 부스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둘, 셋, 넷. 불선 발수 다 깨졌습니다. 지금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스트한 저도 지금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정도 금명한 차이로 보일 줄은 몰랐는데 아예 그냥 알칼리 프레워시를 막아줬어요. 불선 하이브리드 왁스가 약한 게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내서 부스팅이 된 거지. 기존에 조금 약했던 부분을 이 클래식 탑이 보충을 해준 거예요. 발수 내화학성 테스트하는 데만 지금 4시간 반, 5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한 장면 한 장면 너무 자세하게 담고 싶었고, 과연 이게 진짜 성능의 그 하락이 아니라 뭐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천만 다행인 겁니다. 느낌 오시죠? 대화학성 테스트 합격! 자, 이번에 보닉스 네이티브 블랙 에디션. 뭐지? 얘는 안 깨지는데? 보닉스 자체가 안 깨지네요, 지금. 희한하네, 보닉스 이거. 진페이네, 진페이. 임마, 이거. 오호, 이 녀석, 이거 뭐지, 이거? 자, 스파샤 클래식 왁스. 지금 세정제로 밀어내고 있네요. 기가 찬다, 진짜. 대한민국도 이런 왁스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요게 또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겠다. 프리머스 2.0으로 알칼리 프리워시를 하면서 비트워시를 해도 이게 고체 왁스가 포스팅이 된 상태에서 또 보존이 되는 거네. 그럼 레이어링이 또 되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네 군데를 다 돌았는데 일단 깨진 게 풀선 하이브리드 왁스. 이게 물의 수용력을 좀 못 버티는 것 같아. 그리고 루미너스 세라믹이 살짝 뭔가 좀 5에서 10% 정도 약한 모습 보여줬고, 여기 보닉스 네이티브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한 5% 내외로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 스파샨 클래식이랑 클래식 타 프리머스 2.0에는 지금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요. 스팽글 탁터몬스터 강알칼리에요. 페인트 클렌저 동급입니다. 페인트 클렌저는 모든 오염물을 지워낸다. 왁스도 똑같다. 자, 스파샨 클래식 왁스. 얘가 엄청 독한 알칼리예요. 지금 스파샨 클래식은 살짝 반 정도 깨졌고 얘는 지금 발수가 안 깨졌는데. 루미너스 세라믹 고체학습니다. 불선 하이브리드 왁스. 아까 데미지가 좀 있었죠. 이거 좀비네, 좀비. 안 깨지노? 뭐 이렇던 것도 아닌데, 이거. 보니스, 이거. 오디오 수신기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급속 충전 한 6, 7분 했거든요. 방치해놓은 상태에서 또 물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표면에 약간 거품이 다 죽어 있었던 건데. 왜 그럼 또.
물에다가 이 차력을 느낀 다음에 흙탕물이라 가정을 하고 고압수를 쳤을 때 과연 이 전후 차이가 좀 나는지. 야, 안에 뭐 돌도 있고 이런데요? 돌이 많은데 이거 스크래치 많이 나겠는데 이거. 여기 지금 거름망이 있거든요? 픽플러스 전체 바른게 생각이 나네. 사실 그거 보고 샀어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안 빨리 알을 좀 달래야 되겠는데. 아, 이 재밌나? 요거는 이제 테스트하고 나서 밖에 버릴 거예요. 뭐 여기 나오는 오염물보다야 훨씬 적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야, 나도 미쳤지 이거 신차를 갖다가. 여러분, 와, 좋아요 구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테스트하면. 야, 진짜 리뷰를 위해서 불태운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와, 이런 도전 자체가 진짜 이거 세차하는 사람들한테 기겁할 일이거든요. 야, 어떻게든 스크래치 안 내려고 노력하는 건데 이게. 와, 이러면 되는구나. 오, 좋아 좋아. 별 의미 없는 테스트일 수도 있는데 그냥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게 안 날아갔을 수도 있디. 뭐가 딱 만지니까 미끌미끌하게 만져지던데. 저기 이제 스파샹 클래식 탑이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묻으면 뭔가 어디 튀어서 묻거나 뭐 이런 식일 텐데 제가 억지로 막 발라놓으니까 컴파운드 역할을 하면서 한 200방 사포 정도 되겠지. 갈아낸 거지 그냥 코팅체.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구성에 지장이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물리적으로 비비면 나가는 게 맞지. 고체학스 부스터라면 당연히 광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생기는데 이게 카메라 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미세한 차이고 삼각대는 고정을 해놓고 같은 앵글로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건식 페인트 클렌저와 폴리셔를 이용해서 한번 싹 닦아내고 프랩을 이용해서 또 닦아내고 그렇게 작업을 한 뒤에 또 새로 올리고 반복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보시는 과정은 짧게 보실 거예요. 자, 네이티브 블랙 에디션 단품으로 작업하고 클래식 탑 시공해 보겠습니다. 차이를 봅시다. 자, 스파샹 클래식 탑을 레이어링 해 보겠습니다. 패드는 계속 새 걸로 쓰고 있습니다. 오, 여기 지금 앞쪽은 제가 보는 방향에서 봤을 때 차이가 나요. 자, 스파샹 클래식 카나바 고체학스죠. 루미너스 세라믹 고체학스. 오, 얘는 바로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제가 보는 그 느낌이 다른 게 느껴지는데. 아, 이게 왁스마다 장단점이 생기는구나. 이게 뭔가 내확성 조건이 안 맞는 그 상황에서 광은 또 차이가 확 나네. 자, 풀스원 크리스탈 하이브리드 고체악스. 액션 크루 명함이 있죠. 종이 명함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슬립감의 증진은 제일 뛰어났던 건 루미너스 세라믹 왁스고, 그 다음이 보닉스 네이티브, 그 다음이 지금 불손 하이브리드, 그리고 뭐 스파샹 클래식이랑 클래식 탑은 슬립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번외로 하고,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 거의 평면입니다. 각도가 한 5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왼쪽이 스파시안 클래식 고체 악스, 습식 페인트 클렌징을 하고 클래식 탑을 레이어링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까 이제 건식 페인트 클렌저를 기계적으로 돌렸죠. 불손 하이브리드 고체 악스 스파시안 클래식 탑이 레이어링 되어 있습니다. 세차라고 해서 모든 게 깨끗한 게 아닙니다. 고체 악스 클래식 탑 부스팅을 통해서 성능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하시면 어느 회사의 제품이든 건식 페인트 클렌저는 유효하다.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죠? 정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거의 수증기급으로 붙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아? 근데 전부 비딩이에요. 정말 미세해요. 그냥 각도만 맞으면 다 떨어지는 애들이라. 손가락 크기로 보면 엄청 작은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징그럽다. 광도도 좀 느껴지시죠? 대망의 클라이맥스.
종합 테스트만이 남았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마프라 행사 평택 워시존 고덕점과 김해 오토워시에서 3일간 이루어졌고 장거리 고속주행과 단거리 저속주행 비를 맞고 햇빛을 쐬고 다양한 왁스를 시공해놓고 그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에어로다이나믹스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공기 역학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전면은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고속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저항률이 높아질 테고 그로 인해서 왁스가 소멸되거나 지속성이 떨어지는 요인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평택은 마이너스였고 부산은 플러스였습니다. 계속 매일마다 주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이 종합 테스트를 좀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종합 테스트 시간이 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 테스트가 성공을 한다면 이 고체 악스 부스팅이 가능하다. 근접과 슬로우 다양한 샷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거짓없이 한번 실험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소수성 테스트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왜 이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와, 우와. 아니 지금 물만 뿌렸는데 오염물이 아예 없는데? 워터스팟도 없다. 자 이렇게 지금 조명이 비치죠? 잘 한번 보십시오. 그냥 흩뿌리는 린스 용도로 나오는 그 노즐인데 고압수도 아니에요 지금. 어때 깜짝 놀랐네 이거. 보통은 이 자국이 남아있거든요 원래. 참고로 앞부분은 PPF 필름이 붙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이 PPF 필름 위에도 지금 시공을 똑같이 했어요. 반반 나눠서 동일한 성능이 나옵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비딩이 미쳤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거 비딩이 깨진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옮겨서 제가 정말 자잘한 발수들까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전면에 지금 완벽하게 살아있고 지금 오염도가 아예 없습니다. 측면 오염도도 상당합니다. 지금 이제 딱 스치고 지나갔는데 미끌미끌 좀 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원래 뻑뻑하게 가야 되는데 비가 온 지 지금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지금 완전 고착이 됐어요. 맞죠? 근데 발수가 안 깨졌네. 와. 이쪽이 아예 안 깨졌네. 원래 여기가 지금 날아가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실험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여기 안 날아가는 왁스 처음 봤어요 지금. 지금 이게 고착된 거는 날아가진 않아요. 뭔가 기름 오염물 느낌이 지금 나거든요. 밀리면서 없어지는 거 보니까 고압수 클리닝으로 깨끗해지진 않는데 근데 여기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지금 대단한 겁니다. 그 옆에 지금 틴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비딩 각도 아예 안 깨졌고 지금 측면에 보면 약간 길쭉하게 계란형으로 변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중력에 의한 물의 변형이에요. 물의 무게도 존재하기 때문에 늘어나면서 생기는 그런 모양이고 비딩이 전혀 깨진 게 아닙니다. 지금 대단하다 진짜. 저는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라이브 후면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것도 똑같이 피딩이 상당히 좋아요. 이제 내확성 테스트를 좀 해볼 텐데 프리머스 2.0 러버 코스메티카 제품이고 펌 프리워시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미트워시로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약 알칼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600ml를 넣고 여기다가 700ml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세팅이 끝났고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러버 코스메티카 펌렌스입니다. 지금 희석비가 8대 1 정도 되겠네요. 높은 편이에요. 저기 상부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내려오면서 밀어내는 현상 그게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지금 코팅층이 아직 살아있다. 시공하러서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압수 40도 세팅입니다. 예, 두 쪽 다 프리워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깨끗해졌어요, 지금. 요거를 물리적으로 한번 비벼봅시다. 자, 비볐어요. 원래 왁스 이 정도면 날아가야 됩니다. 보이시죠? 네. 여기 지금 침수로 변했어요. 네, 거의 비슷한 크기로 비볐는데 불구하고 클래식 쪽이 더 넓은 면적에 깨졌고 요쪽 보고 요쪽 보면 크기가 달라요. 여기는 더 많이 깨졌고 여기는 더 적게 깨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버텼다는 겁니다. 조금은 완벽하게 버티진 못합니다. 어느 왁스라든지 왁스류는 무조건 깨지게 돼 있고 알칼리성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많이 약해요. 일반 스파샹 클래식 왁스 단품보다 지금 클래식 탑을 레이어링한 부분이 내화학성이 증진이 됐다 보시면 되겠네요. 굳이 이 페인트 클렌징까지 안 가도 되겠는데 이거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죠? 여기가 더 넓어. 자,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화학성 테스트 합격입니다. 없어져서 문제가 아니라 이만큼 더 증진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화학성이 좋은 왁스들과 내 스타일대로 뭔가 변형을 시키고 싶다. 그럴 때 이 고체왁스 부스팅 스파샨의 클래식 탑을 이용해서 레이어링을 해주면 이게 내구성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수성으로 인해서 이 오염물들을 이 나뭇가지처럼 지금 다 밀어내고 있다. 스파샨 클래식 탑입니다. 네, 다 살아있습니다. 동등하게. 특히나 프리머스 2.0 같은 경우에는 커튼 펌 효과라고 해가지고 쫙 달라붙는 그런 쫀쫀한 폼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걸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다. 알칼리 프리워시 정도는 버틴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자, 20도 노즐을 이용해서 프리워시 완료시켜 볼게요. 그대로 살아났죠.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이네요. 부스팅하고 안하고의 지금 그 차이가 이것도 프리워시하고 나니까 좀 드러납니다. 네, 여기는 스파샨
클래식 탑을 시공한 면이죠.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 물들이 반대편 스파샹 클래식 왁스랑은 다르게 레이어링을 했을 뿐인데 페인트 도장면, 수직면의 소수성의 특징이 바뀌어져 있다. 네, 이걸로 고체 왁스 부스팅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세차함에 있어서 뭐 노터치 세차 이런 것도 하시기 때문에 관리를 하실 때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체 왁스 부스팅이라는 게 뭐 광도의 향상도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소수성의 성향 자체를 바꾼다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뭐 약알칼리지만 프리머스 2.0 같은 경우에는 희석에 의해서 막 묽어지거나 이런 게 다른 회사 제품들에 비해서 그 pH 농도 자체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일단은 수산화 나트륨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분이 함유됐다는 건 프리워시만으로도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버텼다. 클래식도 버텼다. 요게 지금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팩트입니다. 측면 발수로 보시면 뭐 작은 차이인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 모여서 작은 성공이 모이고 작은 성공이 모이면 큰 성공이 되듯이 지금 이것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